뚜껑을 여기 붙이면 에휴,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두 개씩 뺏는 걸로 돼 있었으나 이번 달 역시 착한 보석 뺏기는 실패다. 안경 완성. 산타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게 아니었어. 안경 완성. 안경 완성. 날아가는 저 갈매기 보이세요? 갈매기나 저렇게 생긴 동물이구나. 날개가 달려있다니 충격이야. 안경 없으니 정말 잘 보인다. 연기 좋고. 한심한 녀석들 수준 이하야. 사장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안 보인다. 정말 정말 정말. 우와, 우리 선장님 시험도 있네. 생각보다 못생겼지. 이런 부하들을 데리고 착한 보석을 뺏겠다고 덤볐던 게 무모했었던 건 아닐까. 얻은 것도 없고 자존심에 상처만 남았다. 세상에 넘쳐나는 게 보석인데. 그래, 미련스럽게도 한 곳에만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어. 떠나자. 이제는 떠나야 할 때다. 고기 먹고 소화 안 되시면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하세요. 아오야, 나 결심했다. 부밀 마을을 떠나기로. 떠나시더니 무시무시 해적선장이라는 옛명성도 펼쳐질 거야. 바다를 항해하는 각종 유람선과 무역선이 실린 금화 다 싹 뺏을 거야. 아싸라. 그게 아니라, 멋있어서요. 아이들이 찾아온 보석이나 뺏는 건 세계 최고의 해적신 선장님이 할 일이 결코 아니었단 거죠. 아무튼 난 이제 해적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갈 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좀 가주세요. 네, 가고 말고. 가라니까 정말 가시네. 러드만과 떠났다. 이렇게 심지어 마을에 방심하지 말자. 해적선이 눈앞에서 사라지기 전까진 안심할 수 없어. 박제가 되는 공포에서 해방이다. 나 출석이 고개사 땡이로 살기 싫었다고요. 모두 많이 행정 떠나시지 않으셨나? 떠났었지.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너희들이 찾아오는 착한 보석을 뺏으려고만 했지 나한테서 다시 뺏은 보석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질 않았어.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걸 어디다 숨겨놓진 않았을까 하고 말이야. 그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팔지 않은 게 확실하니까 숨겨놓은 게 분명한 거고, 숨겨놓은 착한 보석을 다시 뺏기만 하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지. 아, 그렇죠. 그러면 말이 되죠. 착한 보석 6개 어디다 숨겨놨니 너희들? 어디 있어? 얘기해 줄 수 있지? 아니, 얘기해. 어디 있어 착한 보석? 착한 보석은 기준이라면 만약의 경우에도 로드만이를 물리칠 수 있을 거야.
아 맞다! 디즈니 목걸이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절대 뺏을 수 없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디즈니 성격 가치란 거. 하필 디즈니 목걸이에. 다오 네가 가서 뺏으면 안 되겠니. 그건 선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명색이 해적이신데 너무 날로 먹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런가? 육지멀미가.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와서 디즈니를 혼내주고 보석을 뺏어버리겠다. 껍질에 보관한 착한 보석 6개 다 뺏기는 줄 알고 엄청나게 떨었네. 어, 그런데 디즈니가 목걸이를 하고 있나요? 아니요, 없죠. 로드마니한테 거짓말한 거 기억나면 그땐 정말 끝난다. 아무거나도 좋으니까 디즈니한테 목걸이 하나 걸어주고 와. 디즈니라면 물풍선을 쏘니까 괜찮을 거야. 신경을 썼더니 저기 화장실! 너무 예뻐. 고마워 다오야. 이 목걸이에는 착한 보석 6개랑 똑같은 소중한 내 마음 6개가 들어있는데 말이야. 어쩌면,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착한 보석 6개가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아마. 맞다. 이해해. 네 말은 이 목걸이는 착한 보석 6개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거잖아. 왜냐면 네 마음 속에 난 착한 보석만큼 소중한 거니까. 맞지? 그치? 아무튼 누구한테도 이 목걸이를 뺏겨선 안 된다는 거야. 어느 누구한테도 절대. 뺏기다니? 뺏기긴 누구한테. 절대 안 뺏겨. 누구든지 목걸이 뺏으려 한다면 절대 욕도 못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어쨌든 저기다. 뭐야? 아니, 디즈니, 난 그럼 이만. 안녕. 완전 감동이야. 나보는 마리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확실해졌어. 이 목걸이가 그 증거야. 두루 마리 휴지 속심지에다 줄을 약간 맞는 것 같이 생긴 조악한 수준의 그 목걸이 참 예쁘기도 하다. 목걸이 놓으시죠. 당신은 떠난 줄 알았는데. 아, 그랬었지. 그런데 말이야, 이 목걸이 때문에. 뭐라고? 나 정말 혼나볼래. 혼나볼래. 예의 바르게 얘기할 때 돌아가시죠. 그 목걸이 당장 내놔. 절대 줄 수 없어요. 왜? 착한 보석이라도 들어있어서? 착한 보석보다 더 좋은 게 들어있어요. 단순히 착한 보석만 들어있는 게 아니야. 더 감나가는 어떤 무언가가 또 들어있는 거야. 그렇다면 더더욱 뺏어야 한다. 내놔. 예의 바른 경고를 무시했으므로 에이씨. 방어막이 걸림돌이네. 목걸이 내놔. 어서 건전지 빼도 돼. 그건 내 건전지야. 손표 손표. 어린 녀석이 악력 좋은 거 봐라. 백지 고마워. 풍선 축사. 아무리다. 감히 내 목걸이 노리다니. 어 뭐야, 망가졌잖아. 돌술에서 이럴 수가. 다오가 날 좋아해서 만들어준 건데 목걸이를 선물 받고 내가 얼마나 행복했었는데. 왕복 목걸이 선물. 완전 포기다. 이번엔 진짜 떠난다. 발사. 슬프다. 아픔은 이제 그만. 디즈니나 배지 중 누구 하나를 다오처럼 부하로 삼으면 되잖아요. 뜻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꿈 같은 얘기다. 마지막 대포 발사. 발사. 어머나. 어, 웬일이니. 엄마야. 아이 선장님, 배지가 포탈에. 응? 뭐야? 배지, 설마 내가 배지는. 숨을 쉽니다. 뭐?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에? 너희들 뭐하는 거야 지금? 잡았으니 구해야죠. 나한테 물풍선 쏘면 어쩌라고? 자기한테 대포 쐈다면서 오해해서. 하지만
벌써 끌어올렸는 걸요. 야, 니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인간적이었다고? 일단 손이라도 묶어, 물풍선 못 쏘게. 잘한다. 여기 어디야? 응? 에치, 저 녀석 대포알 맞은 걸 기억 못하는 건가? 너는 누구냐? 기억 상실증인 것 같은데요?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보겠니? 몰라. 나 기억날 것 같아. 난 태적선장. 이번에 내 거지, 맞지? 이배가 왜 네 거야? 내가 30년 불안상한 조건으로 어렵게 대출 받아서 선별하고 어디서 은근슬쩍 꿀꺽하려고 수작이야? 근데 아저씨는 누구? 잘 듣거라. 내가 네 아빠다.